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원호입니다. 전일 이제 미국 증시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이제 인텔이 주가가 폭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코앞이네요.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0.21%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82. 그다음에 S&P는 마이너스 0.11 이렇게 이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금융지수가 많이 상승했고 나스닥은 인텔이 이제 폭락이 나와가지고 인텔하고 또 대형 빅테크주들이 이제 하락이 있었죠. S&P는 약보합이고요. 자, 다우지수는 이제 사상 신고가입니다. 오늘 35,765 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0.21% 상승이고요. 참 부럽죠. 우리나라 증시는 지지부진한데. 나스닥은 이제 인텔 영향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나스닥도 조금만 이제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데, 이 인텔하고 빅테크주들이 발목을 잡았네요. 요 차트가 이제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 차트가 이제 1월 달에 900달러 최고치 경신하고, 2월, 3월 달에 두 달간 급락이 나왔어요. 900달러에서 539달러까지 거의 한40% 폭락이 나왔다가, 5월 달에 바닥을 치고, 지금 5월부터 계속 상승이 이어져서, 드디어 91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59조,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4위에 등극했습니다. 대단하죠? 테슬라가 얼마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사기다, 망한다, 뭐 그랬었는데, 미국 시장에 시총 4위를 등극했습니다. 1059조.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1등이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20조. 삼성전자보다 1.5배가 더 비싼 테슬라가 됐습니다. 이제 곧 천슬라가 되겠죠. 참고로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1등부터 한번 잠시 보여드리면, 1등은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이 2,890조.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가 420조인데 애플이 2,890조면은 몇 배가 더 비싸죠? 한 7배가 더 비싸죠. 엄청난 기업입니다, 애플이. 애플이 불과 10년 전에 요 주가가 8달러였거든요. 8달러였는데 지금 148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애플이 스마트폰 생태계를 새로 만들면서 주가가 이게 얼마가 오른 거예요? 한 80배가 오른 거죠. 그러죠. 아니, 10배면은 80달러. 한 20배 가까이, 한 17, 8배가 오르게 된 거네요. 10년 동안. 그죠? 저게 이제 주가가 2010년도에 8달러에서 지금 2021년도에 148달러니까 거의 뭐한 20배 가까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20배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세상에 없던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이런 세계 1위의 기업이 됐던 거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죠? 자, 2위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2위 2729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시가총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한 100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주들이 계속 올라가지고,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좀 변동폭이 있었고 계속 올라가고 정말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죠? 2009년도에 14달러에서 지금 309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10년 동안 20배가 올랐습니다. 20배.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렇게 주가를 견인했던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도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시가총액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3위, 3위는 아마존입니다. 전자상거래 1등과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던 기업이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10년 전에 34달러에서 지금 3,300달러까지 왔으니까 아마존은 도대체 몇 배입니까? 34달러에서 지금 3,300달러니까 100배가 올랐네, 100배. 어마무시하게 올랐네요, 진짜, 그죠? 아마존은 작년에만 거의 뭐 더블이 올랐으니까요. 계속 아마존도 계속 올라가지고 엄청난 시가총액 1986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한 뭐 2000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의 시가총액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참 대단한 기업들이죠.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은 빅테크들 위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의 전일 증시 요약을 해드리면, 다우지수가 강세였던 이유는 금융사하고 카드사들의 이제 주가 강세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이 기대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 부진을 발표했던 인텔이 주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11% 주가 폭락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하락으로 끌어당겼고, 또 페이스북하고 아마존이 이제 약세가 나왔습니다. 요 이유는 스냅이란 이제 그 SNS 업체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 광고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은 최근 공급망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테이퍼링은 이제 11월 달에 시작할 예정이고 금리 인상은 아직 아니다. 테이퍼링이 다 끝나고 그 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겠죠. 한 2022년 말이나 2023년 그 부근에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다우 운송지수가 0.99% 상승이 나왔고 컴퓨터가 0.3% 상승이 났습니다. 하락이 많이 나온 섹터는 인터넷 섹터가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 마이너스 1.7, 반도체가 마이너스 1.25, 인텔 영향이죠. 이렇게 등락폭이 있었고요. 다우지수의 이제 1등 종목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5.4% 상승이 나왔고요. 또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1.6,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헬스케어 기업이죠, 1.5, 트래블러스 1.3, JP모간 1.3, P&G 1.0, 월마트 1.0,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에서 1등 종목은 이베이,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5.7,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1.9, 넷플릭스도 오징어 게임 영향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 1.7%, 그 다음에 테슬라 1.7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ASML 홀딩스도 1.7% 상승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기업도 엇갈렸죠. 인텔같이 CPU 회사들은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들은 상승이 나왔네요. 지금 기타 종목을 보시면 뭐 코스코 뭐 요 정도로 보시고, 하락 종목이 이제 좀 특징주죠. 인텔이 마이너스 11.68%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이제 광고업체 스냅
스냅이 실적이 꺾이면서 페이스북도 마이너스 5.6, 좀 급락이 나왔고요. 모더나 백신도 마이너스 3.8.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발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글하고 아마존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1.65%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뭐 미국 시장도 실적이 잘 나오면 상승이 나오고 실적이 안 나오면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적 잘 나오는 회사에 투자하시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 브리핑을 해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